은평구에 사는 도시농부와 사회적 경제가 함께하는 장터. 은평 꽃피는 장날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롯데몰 은평점 야외 광장에서는 은평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와 우리 동네 텃밭 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롯데몰 은평점이 후원하는 은평 꽃피는 장날. 그첫 번째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날 장터에는 도시농부팀과 요리팀, 수공예팀 등총 50여 개의 팀이 참가했는데요. 제철 채소와 발효식품, 토종 쌀등 도시농부가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과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까지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텃밭 농사 오래 지은 사람들이 개인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식구들 먹을, 다 우리 식구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을 진짜 하나도 안다 했어요. 안 예. 치고 아주 건강한 거죠. 저기 무공해요, 무공해. 특히 이번 장터는 환경, 생태, 태양광 에너지와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장터를 방문한 주민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장바구니와 그릇, 수저 등을 직접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은평 꽃피는 장터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요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